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싶으면은 뭐를 벌어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벌여야 돼. 거지 근성. 누가 사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 내가 사 먹어. 행복하고 싶으면 누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핀란드 유치원하고 우리나라 유치원하고 자전거를 한 대 갖다 놓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이 자전거를 갖고 정말로 얘네들이 잘 노나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핀란드에는 2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막 타고 노는데 다른 애가 아무도 안 건드려. 그래서 얘는 또 타고 놀더니 제자리에 갖다 놔.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래갖고 20명이 1시간 내에 다 타고 놀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딱 20명이 그 자전거, 새 자전거를 보더니 20명이 매달려갖고 네가 먼저 타내냐, 내가 먼저 타내냐 싸워갖고 1시간 동안 한 명도 못 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핀란드 애들은 다 타고 놀았는데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우리나라 애들은 한 명도 못 탔어요. 우리나라엔 지금 먹을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 나눌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도 못 가죠. 너도 못 갔고 나도 못 갔고. 하늘에서 붕 떠 있어. 천국은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로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천당, 지옥 다 먹을 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 너무 많이 차려놓으니까 상이 너무 커. 그러니까 젓가락이 저기까지 먹어야 되니까 우리 팔 2배만 해. 전부 다 젓가락이. 천국에 가보니까 살이 다 통통 쪘어. 왜 쪄? 아, 이걸 집어갖고 저쪽에 있는 애한테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은 자기 팔보다 2배 긴 젓가락을 쥐고 저만 먹으려고. 이 자전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 행복한 노후를 위한 깨달음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가장 허망한 약속이 뭐냐면 나중에 뭘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 가면 안 됩니다. 기억나세요? 그런데 대개 한 50에서 60 되신 분들이 이때 여행을 가고 싶어. 말대로 여행을 가고 싶은데 지금 애도 교육도 시켜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돼. 그러니까 신부님 나중에 간다고. 나중에는 없어요. 가려면 언제 가야 돼? 지금 가야 돼. 지금. 금 중에 제일 소중한 금이 황금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 오늘 정말로 갈비가 먹고 싶다. 내가 아들을 셋을 키워놨는데 큰아들이 사줄래나 둘째 아들이 사줄래나 막내 아들이 사줄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바보 중에 상바보예요. 왜냐하면은 아니 아들이 무당이야? 막 일하다가 엄마가 지금 갈비 먹고 싶어하네? 오늘 가서 사드려야 되겠다. 이런 자식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갈비 먹고 싶은 거 누구만 알아? 나만 알아. 그러니까 누가 사줘야 돼? 내가 사줘야 돼. 누구 돈으로? 내 돈으로. 내 돈으로. 네.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고 싶으면은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거지 근성. 누가 사 주기를 바라는, 누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누가 사 먹어야 돼? 내가 사 먹어. 행복하고 싶으면 누가 행복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돼. 언제? 나중에 말고 언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느 교수님이 한 얘기지만은 아이스크림이 있어.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너무 더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돼. 언제 먹어야 돼? 지금 먹어야 돼. 이거 나중에 먹는다고 놔두면은 이거 녹아서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저한테 많은 암 환자들이 오죠. 많은 암 환자들이 와서 하소연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신부님, 제가 정말로 이제 60부터 행복하려고 30살서부터 60살까지 돈만 먹어 아무데도 놀러 안 갔다는 거야. 근데 암이 걸려갖고 이제 아무데도 갈 수가 없다는 거야. 억울해 죽겠다는 거야. 차라리 그때 갈 걸. 미국 사람들은요, 5개월 일해서 한 달 여행 가는 게 목적이에요. 5개월 열심히 돈 모아. 그건 이번엔 내가 뭐 어딜 간다 그러면 열심히 와서 한 달 휴가 화끈하게 갔다 와요. 또 한 5개월 열심히 모아. 또 한 달 화끈하게 왔다가. 그래서 그 사람들 한 30년 동안 살면서 거의 60번 정도의 휴가를 멋있게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30살서부터 60살까지 나중에 가려고 한 번도 안 가. 근데 덜커덩 뭐가 걸려? 암이 걸려갖고 이거 뭐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행복하려고 그러면 언제 행복해야 돼? 지금 행복해야 돼. 지금. 나중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싶어도 여러분들이 가장 어리석은 투자가 뭐냐면 주식 투자예요. 주식 투자. 여기 지금 주식 투자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주식 투자를 할 동안은 그 돈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런데 제가 모 은행에 지점장들 300명한테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요. 대개 주식 투자하는 개인의 96%는 평생 하다 보면은 5천에서 1억 정도는 다 손해보고 나간다는 거. 96%가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써보지도 못하고. 저는 요즘 필라테스라는 걸 해요. 제가 필라테스를 하는데 비싸요. 한 시간에 뭐 7만 원인가 그 정도 해요. 또 개인 레슨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뭐 관절염이 있으니까 안 쓰는 근육도 너무 많더라고. 일주일에 2번 하는데 내 몸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주인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느냐고. 필라테스를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영어 공부하죠. 나한테 하는 투자는 아깝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투자는 써보지도 못하고 날리는 거야. 아니 여러분들 5천만 원을 날린 분들 내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그 5천만 원을 갖고 자기한테 투자했어. 자기 신앙에 투자했어. 5천만 원을 가지고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10번을 갔다 왔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트구 지낼 수 있어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10번 갔다 온 분들은 예수님하고 그냥 맘먹고 막 트고 그냥 얘기할 수 있어. 그게 나 주식 투자 5천만 원 해갖고 한 푼도 못 건져갖고 아이고 속이야 아이고 가슴이야 이러고 사는 게 나아요. 어느 게 나아? 그러니까 오늘부터 주식 다 팔고 어떻게? 자기한테 투자하세요. 네. 나중에 투자하지 말고 언제 투자해? 지금 투자해야 돼. 지금 투자해야 돼. 우리는 어떻게 행복한지도 모르고 서로 무시하고 사는 게 기쁨이 뭔지도 모르고 살아. 어쨌든 우리 이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은 돈이야. 돈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땅덩어리가 넓어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보다 102배가 나라가 넓어요. 102배가 나라가 넓은데 이 나라는 나무만 팔아도 100년을 먹고 산다는 거야. 나무만 팔아도.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만 팔아도 국민소득이 7만 달러야.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어. 땅도 안 넓고 자원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어떻게 돼? 오로지 믿을 건 뭐 하나밖에 없어? 머리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벌으려면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돼. 공부. 엄마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공부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돼. 너 공부해서 너의 재능을 개발해야 돼. 이렇게 말하는 엄마가 없어요. 이놈 새끼야 너 커서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려면 공부 열심히 해. 그러니까 우리는 공부를 왜 하냐면 무시 안 당하고 돈 벌으려고 공부하는 거예요. 애가 노래를 너무 잘해. 그럼 엄마가 이렇게 얘기해. 너 그렇게 맨날 배짱이처럼 노래하다가 나중에 커서 굶어 죽어 이놈 새끼야.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를. 국영수를 잘해야 돼. 국영수. 다른 건 노래는 공부가 아니야. 애가 그림을 너무 잘 그려. 너 그렇게 맨날 그림 그리다가 너 그림쟁이들이 나중에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너 공부를 잘해야지. 공부. 뭐 국영수를 잘해. 국영수. 애가 공을 너무 잘 차. 너 이렇게 밤새 돌아다니면서 공 차다. 너 커서 굶어 죽어 이놈의 새끼야. 빨리 들어와서 공부를 해. 그래갖고 뭐를 해야 되냐면 국영수를 해야 돼.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자기 재능을 죽이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 잘하고 공 잘 차고 그림 잘 그리고 뭐 물건 잘 만드는 거 재주 중에 재주고 공부 중에 공부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공부라 생각 안 해. 오로지 공부는 뭔 줄만 알아? 국영수만 공부로 알고 있어. 국영수만. 전인지 선수 알죠? 전인지 선수 골프 선수예요. 키가 175cm에 나보다 10cm가 더 커요. 나는 원래 167cm였는데 줄었어. 2cm가 줄었어. 나보다 어쨌든 10cm가 더 커요.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 전인지 선수가 올해 US 오픈, 일본 오픈, 한국 오픈, 또 한국에서는 5승을 했어요. 그래갖고 올해 21살짜리가 벌은 돈이 20억이 넘어요. 한 해만. 그런데 전인지 선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나라 12,000명 수학 경시대에서 모여갖고 똑똑한 애들 모여갖고 수학 경시대 중에 1등한 애, 대상 받은 애, IQ가 무려 138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는 태권도 선수였던 아버지는 전인지 선수를 공부를 가르치고 싶지 않았어요. 골프를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갖고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보냈어요. 교감 선생님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이 천재를 왜 수학연재를 운동을 시키느냐. 수학을 가르쳐야지. 그랬더니 조퇴를 계속 해주는 거야. 수업을 안 해주고 오전 수업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오전 수업 끝나고 골프 연습장 가면 조퇴. 수업을 안 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참 대단한 아버지야. 내가 보기엔 충청도 서산에 있는 초등학교에 자기 딸을 제주도 광양초등학교로 전학을 시켜버려요. 골프 가르치고 싶다고. 그래갖고 전인지 선수는 이렇게 훌륭한 선수가 됐어요. 여러분들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 영재로 매일 학원에 막 새벽 1시, 2시까지 공부하고 그리고 뭐 특목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서울대 합격했다고 칩시다. 매일 공부한 한 전인지 선수가 어떨 것 같아요? 안경 이렇게 두꺼운 거 끼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안경 두꺼운 거 끼고 허리는 약간 꾸부정해갖고 머리도 이상하게 해갖고 이러고 전인지 선수가 또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미모도 다 없을 거야. 그냥 이러고 지금 서울대학 새벽 2, 3시까지 수학 문제 푸느냐고 그러고 앉아 있을 거예요. 그게 나요. 파란 잔디밭에서 드라이브 쫙 치면은 뒤에서 이 관중들이 굿샷 하고 한 번 US 오픈에 9억 딱 버는 게 어느 게 나요? 4일 동안 9억 버는 게. 이번에 부시 전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전인지 선수랑 골프를 치고 갔어요. US 오픈자는 그렇게 VIP랑 골프를 쳐야 되나 봐요. 자, 여러분들 이 골프를 칠 때는 부시 대통령이 영광일까요? 전인지 선수가 영광일까요? 부시가 영광이죠. 어떻게 지가 US 오픈자랑 골프를 쳐요. 전인지 선수가 지금 수학했으면 부시 대통령 와서 만날 것 같아요? 안 만날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시대는 끝났어요. 자기 재능을 잘 키우는 사람이 행복한 시대가 온 거예요. 꼭 1등 한다고 행복해? 1등 한다고? 꼭 1등 한다고 행복해요? 나는 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 610명 중에 597등 한 사람이야. 597등. 내 뒤에 딱 13명 있었어. 13명. 고등학교 1학년 때 정말 내 성적이에요. 그런데 작년이 내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30년 되는 해, 작년이. 30년이 되면은 홈커밍 데이 행사를 한대요. 홈커밍 데이 행사라는 건 뭐냐면은 30년 만에 고등학교 졸업한 친구들끼리 다 모여, 호텔에서. 그래갖고 선생님 모셔다가 절도 하고, 그 다음에 누가 출세했는지, 누가 돈 많이 벌었는지, 누가 잘 사는지 못 사는지 확인하는 행사래요. 그게 나는 작년에 처음 들었어. 그런 게 있는 줄. 왜냐하면 난 고등학교 졸업하고 동창 모임을 단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 다른데. 아, 기숙사 생활 저기 막 7년 하고 신학교 10년 하고 신부 됐는데 친구들을 만날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졸업한 고등학교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이 3명 있어요. 당 대표도 하나 있어요.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예, 현역 국회의원이 3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의 시장님도 우리 학교 5년 선배야. 나하고도 아주 친해. 나하고도 아주 친해. 그러니까 명문이죠, 명문. 근데 이제 뭐 음악회도 하고 그 호텔에 모여갖고 하는데 초청 강의 시간이 있대요. 근데 동창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대. 우리 학교 졸업생 중에 가장 훌륭하게 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강의를 듣자. 근데 나래, 나. 597등. 아니 1등을 데려다가 듣지 왜 597등을 데려다 들어? 그거는 우리 학교 출신 중에는 정부에서는 현재 차관까지 올라가 있는 친구가 있대요. 차관까지. 꽤 명문 학교죠. 훌륭하게 된 사람은 나보다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훌륭하게 된 사람을 초청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사는 사람을 초청한 거. 왜냐하면 난 중고등학교 때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신부님이에요. 너무너무 신부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597등 가지고는 신학교 원서도 못 내는 거. 원서도 어디다가 원서를 내. 그래서 오로지 신학교 가고 싶은 욕구에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전교 25등까지 올라왔어요. 전교 25등. 이것도 진짜고 이것도 진짜예요. 네. 근데 내가 나온 고등학교는 그때만 해도 서울대 연고들 1년에 100명씩 갔어요. 1년에 100명씩. 그렇게 성적이 좋았는데도 나는 서울대 연고대 관심도 없었어요. 오로지 어디만 관심이 있으면 신학교. 내 최고의 목표는 신학교예요. 신학교 합격을 했는데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 온 세상을. 그리고 신학교 7년 동안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아니 먹여주지, 재워주지, 얼마나. 그리고 신경 하나도 안 쓰게 여자도 못 만나게 하지. 얼마나 좋아.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서품을 받았는데 보좌신부 3년을 했는데 16,000명분당, 14,000명분당, 5,000명분당 보좌신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천주교 교우들 보좌신부 바라보는 눈이 어떠냐면 하트야, 하트. 얼마나 보좌신부를 사랑해요. 그 28, 29, 30살에 그렇게 사랑받을 수 있는 젊은이가 얼마나 됐어요. 만약에 내가 장가를 갔다면은 그때 맨날 마누라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마누라가 그래서 나가 죽어! 그렇게 살 거면 맨날 그런 소리 들었을 거야. 그런데 사제가 되니까 그렇게 사랑을 받고 본당부 신부 10년 동안은 교우들이 나를 떠받들고 업고 다녔어요. 정말 나는 평택 비전동, 경기도 광주 오표 능평성당 두 본당의 교우들한테 정말 감사해요.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교우들처럼 신부들한테 잘하는 교우가 어디 있어요. 10년도 행복하게 지냈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평창에 가서 산지 12년이 되는데 정말 요즘 같은 경우는요 아침에 마당에 딱 쓰면 물안개 펴요. 밤낮 기온차가 있기 때문에 물안개가 여러분들 물안개 피는 거 어떤 거 모르죠? 쫙 피어올라요. 그냥 눈에 보여요. 그리고 단풍이 쫙 있지 마당에 생태마을 마당에 딱 앉아서 강을 내려다보면 근심 걱정이 하나도 걱정할 게 뭐 있어? 마누라가 있어 자식이 있어 근심 걱정이 하나도 얼마나 행복해. 그러니까 친구들이 동창들이 와서 나한테 와서 보는 거 야, 너 정말로 행복해 보인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한 거는요 꼴등도 행복한 나라가 행복한 거예요. 1등이 행복한 나라는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작년에 서울에 또 잘 사는 동네에 48살 먹은 명문 사립대 나온 사람이 자기 부인 43살 부인 죽이고 13살, 8살 딸 목졸라 죽였어요. 아시죠? 근데 이 집이 아파트가 11억이래. 11억인데 이 주식 잡아서 근저당을 잡아서 5억을 날렸대요. 5억을. 그리고 6억이 남은 거죠. 그런데 이제 날리고 난 다음에 왜 죽였느냐? 더 이상 강남에서 최고의 생활을 할 수 없다면 얘네들이 자괴감을 느낄 거라는 거야.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그러고 부인도 목 졸라 죽이고 딸들도 멀쩡한 딸들도 목 졸라 죽인 거예요. 그러면 11억 아파트에 5억 날리면 얼마 남는 거예요? 6억 남죠? 부인 통장에 3억 현찰이 있었대. 부인이 차분히 돈을 모아놔서. 그럼 9억이야. 꼭 강남에서 살아야 돼? 그 9억을 가지고 평창에 와서 살면은요. 평창에 와서 살면요. 갑부예요. 우리 땅 좋은 거 하나에 15만이 한 평에. 그러면 한 300평 사봐야 한 4,500만 원,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집 기가 막히게 잘 지면은요. 한 1억 5천이면 정말 이 서울의 어떤 집보다 멋있게 질 수 있어. 그래봤자 2억이야, 2억. 그리고 7억이 현찰로 남으면요. 평창에서 갑부로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1등에만 목을 매기 때문에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내려앉는 걸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도 가만히 있어요. 난 망했어. 그리고 가만히 정신 차려보면은 그래도 건질 게 많거든. 그런 거 정리해갖고 평창에 오면 다 되는 건데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기서 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1등병을 고쳐야 돼요. 1등병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사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 조카가 하나 있는데 3년 전에 내가 잠비아를 데리고 갔다가 얘가 말라리아에 걸렸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1년에 말라리아로 걸려 죽는 숫자가 얼마냐면 300만 명이에요. 300만 명. 예. 근데 처음에는 말라리아인지 모르고 독감인 줄 알고 계속 수원에 있는 병원에 있었어. 근데 보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야. 점점 백혈구 수치가 올라가는 거야. 죽기 직전까지 올라간 거야. 너무너무 놀래갖고 내가 여기 서울 저기 국립의료원에 입원을 시켜놓고 마침 서울대병원에 내가 강의를 나가니까 전화해갖고 최고로 좋은 감염내과 의사 찾아서 우리 조카 좀 살려. 내가 조카 하나 잡게 생긴 거 아니에요 지금. 아프리카 데리고 가서 조카 좀 살려. 그리고 내가 그날 내 평생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없어. 하느님 우리 조카만 살려주면 내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딴 생각 안 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조카가 살아났어요.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정말 죽으려고 그러는 애가 살아났어요. 근데 얘가 그 말라리아 걸리기 전에는 화학과를 다녔어요. 근데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더라고 애가. 화학과를 다녔던 애가. 근데 말라리아 치료되고 난 다음에 학교를 때려쳤어요. 얘가 어렸을 때 성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는 아이예요 원래는. 근데 하학과를 간 거야. 바이올린하고 피아노 배우는 애가, 성우하고 싶은 애가 하학과를 가니 얼마나 한심해요. 그랬더니 나한테 그러는 거야. 삼촌 내가 학교 때려쳤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내가 죽음 직전까지 가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걸 하다가 죽는 게 자기가 옳게 사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얘가 공부를 해갖고 뮤지컬학과를 들어갔어요. 뮤지컬학과를 들어갔고 아니 가자마자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거. 하학과 다닐 땐 장학금 하나도 받지 못했던 애가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은 되는 거예요. 청음은 만점이래요. 이번 축일 때 얘가 우리 생태마을에 와갖고 저 삼촌 때문에 내가 인생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노래를 하는데요. 정말로 웬만한 기성 그 뮤지컬 가수보다도 정말 잘한다고는 좀 문제가 있겠지만 절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고 얘가.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가 나하고 목소리가 똑같아. 막 내가 심장이 떨리더라고. 심장이. 그런데 그 아버지인 우리 둘째 형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쟤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애라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너무 기특해갖고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노트라든 드 파리라는 뮤지컬을 내가 끊어줬어요. 최고 좋은 좌석에 너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애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박수를 쳐주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도 정말 자녀들을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국영수를 가르치지 말고 자녀가 좋아하는 걸 찾아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1등을 해갖고 어딜 들어가야 돼?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이게 행복 공식이야. 돈을 벌으려면은 공부를 잘해야 되고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1등을 해갖고 서울대학을 들어가야 돼. 근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자살률 최고 높은 학교가 어딘 줄 아세요? 아니에요. 카이스트. 카이스트 아이들이 요 3년인가 4년 만에 9명이 자살을 했어요. 9명이 자살을 했어요.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서울대학을 들어가야지 행복하고 인생에 성공했다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머리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엄마들은 임신을 하면은 내 뱃속에 생명이 들어왔다는 생각 안 한다니까. 임신을 하는 순간 내 뱃속에 서울대학 C가 들어왔다. C. 이 사람으로 안 보여. C로 보여. C로. 그래갖고 그냥 글자 대한민국 대통령 뭐 박근혜 이름 이런 거 써서 읽어주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내가 요즘 또 알아보니까 한글만 안 가르친대요. 아침에 일어나고 애한테 한대는 소리가 Good morning, my baby. How are you today? 영어로, 아니 영어로. 정신이 나간 거죠. 그래갖고 엄마의 태를 10달 만에 열고 나왔어. 세상이 얼마나 멋있어요. 하늘도 예쁘고 단풍도 예쁘고 구름도 예쁘고. 그러고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구경 좀 하려고 그랬더니 마음 급한 엄마가 너 지금 그거 볼 시간이 어디 있어? 1살짜리한테 한쪽 창문에 가나다라 마바 차타카타 붙여놓고 반대쪽 창문에는 ABCD 붙여놓고 누워서 모빌이 돌아가는데 기억 리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저는 이 이야기를 20년째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가정 방문 다녀보면서 제일 꼴배기 싫은 게 애방에 글자, 숫자, 영어 더덕더덕 붙여놓는 거예요. 그게 애를 위한 일이 아니거든요. 애를 정신을 혼란하게 만드는 거예요. 발도르프 교육이라고 있어요. 독일에서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다음에 담배 공장에서 처음으로 한 교육이에요. 근데 이게 가장 인간한테 인권을 존중해주는 교육이래요. 이 발도르프 교육은 유치원 때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등수가 없어. 등수가 없어. 누가 1등인지 누가 꼴등인지 몰라. 그리고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등수로 먹이느냐 이거예요. 사람 어떻게 등수로 평가하느냐 이거예요. 등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네덜란드 다 등수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1등급부터 15등급, 20등급 나눠놓는 나라가 없다니까요. 참 불행한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교육이. 근데 이 발도르프 교육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머리맡에 모빌 달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애기한테 모빌 달아놓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하루 종일 가나다라 갖고 놀고 ABCD 갖고 놀고 1, 2, 3, 4 갖고 놀았어. 너무 피곤해. 그래서 잤어. 밤에 자고 한 8시간 잤어. 아, 오늘 하루를 개운하게 시작해볼까? 눈을 딱 떴는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이 돌아가. 이게 애들한테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커서 다 치약 한 통을 다 짜서 동료 병사들을 먹이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애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갖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2병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가 너무너무 괴롭혀갖고 작년에 부산에서 한 초등학교가 선생님이 2학년인데 22명이 한 반인데 다음 중간고사 볼 때 만점 받는 애부터 밥 먹인다고. 그래서 국어, 수학을 중간고사에 봤대요. 근데 4명이 22명 중에 4명이 만점을 받았대. 4명한테 그랬대. 니네들 만점 받았으니까 밥 먼저 먹으라고. 그리고 18명한테 니네 시험 못 봤으니까 밥 나중에 먹으라고 그러고. 급식을 성적순으로 한 거죠. 이거 애들한테 갑질 가르치는 거예요. 너 공부 잘하니까 뭐든 먼저 먹어도 돼? 밥도 먼저 먹어.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잘하면 특권을 누리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공부 잘하면 밥도 먼저 먹어도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먼저 먹었어. 뭐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무슨 판사, 검사, 국회의원, 장관 돼도 항상 먼저 먹어도 돼. 돈도 먼저 먹어. 뭐든지 먼저 먹어. 남들보다 먼저 먹어. 돈도. 근데 항상 평생을 먼저 먹어갖고 먹었는지 기억도 안 나.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육에서 잘못된 거예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렇게 교육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8명한테 니네들 시험 못 봤으니까 먼저 밥 먹고 기운 내서 공부 열심히 해. 그리고 4명한테 니네들 양보하면 쟤네들한테 좋을 것 같아. 이랬다면 이 교실 안이 훨씬 화기애애했을 거예요. 만점 맞는 애 먼저 먹으라고 18명 나중에 먹는 애들 시험도 못 봤는데 밥도 나중에 먹으래.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나쁠 것 같아요? 기분 나쁘죠. 학교 다니면서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얘네들은 또 집에서는 독상을 차지할 수 있어. 집에서만은. 그래갖고 집에서 엄마한테 성적 주고 행복하게 밥을 먼저 먹었어. 집에서는. 근데 문제는 엄마예요.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한번 쳐다보고 행복하게 밥 먹는 애 한번 쳐다보고 성적표 쳐다보다가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요. 야 이놈의 새끼야 이 성적 받고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냐. 그럼 얘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탈선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탈선. 제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한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우울증에 걸려갖고. 얘는 우울증에 걸리니까 머리를 안 깎았어요. 허리까지 머리가 나왔어. 근데 얘는 나하고 1시간 동안 면담하는 동안 단 한순간도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팍 고개를 숙이니까 그 긴 머리가 나는 걔 얼굴을 1시간 동안 못 봤어요. 까만 머리만 봤어. 까만 머리만. 근데 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자기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너무 행복했대. 공부도 잘하고 시골에서. 근데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까운 애라고, 공부를 너무너무 잘하니까 평촌으로 보내라고, 학원만은. 그래서 평촌으로 엄마가 전학을 보냈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야 돼요. 아이는 전학을 한번 가면은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난 것 같이 새로운 환경에 놓인대요. 친구 새로 만나야지, 선생님 새로 만나야지, 가는 길 다르지. 그만큼 힘든 거야, 전학을 한번 가면은. 근데 가자마자 전교 1등을 했대요. 그러니까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바로 왕따를 당했대요. 그래서 사는 게 너무너무, 학교 다니는 게 지겨웠대요. 근데 오로지 공부 잘하니까. 거기서 너무너무 공부 잘하니까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평촌에 놓기 너무 아깝다고 일산으로 보내라고. 일산으로 갔대요. 중학교 올라갔고 일산에서도 공부를 너무 잘한 거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를 부르더니 얘는 여기다 놓기 너무 아깝다고 강남으로 보내라고. 강남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 좋은 특목고등학교 합격을 했어요. 이 아이가 합격을 했는데, 우리는 특목고등학교 3월 달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우리 일반 고등학교는 3월에 가잖아요. 특목고등학교 1월 달에 기숙사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1월, 2월 2달 만에 고등학교 2학년 과정을 다 마친대요. 워낙 똑똑한 애들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이 다 예일대, 하버드대, 서울대 막 2학년 때 다 가는 거예요. 3학년 때까지 안 가. 2학년 때 다 가는 거야. 선행학습하니까. 근데 첫날 공부를 하고 저녁에 양치를 하려고 그랬는데 치약을 안 갖고 왔더래. 그래갖고 한 방이 6명이 있었는데 5명한테 치약을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치약을 빌려주는 애가 1명도 없더래요. 안 빌려주더래. 왜 안 빌려줘요? 만약에 내가 치약을 빌려줘갖고 얘가 양치를 잘해갖고 다음날 건강하게 일어났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내 경쟁자가. 얘네들은 경쟁자로 보이는 거예요. 친구로, 동료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를 해야 돼? 1등을 해야 돼. 그래갖고 뭘 해야 돼? 출세를 해야 돼. 협동, 이해, 양보, 배려, 이런 거 안 배워요. 이런 거 안 배워요. 경쟁, 1등, 출세, 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얘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우울증이 온 거예요. 이게 뭐냐. 근데 걔가 나한테 정말로 울부짖으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신부님,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봐서 16년 동안 즐거웠던 추억이 하나도 없어요. 공부한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토요일 날 일요일 학원만 다녔지 어디 놀러 가봤던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이 하나도 없는 애들이 특목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4당 5락, 4시간 자면 합격, 5시간 자면 떨어져. 그러니까 4시간 밖에 안 자고 공부만 하는 애들이 서울대학 가는 거예요. 그중에 정말 도서관에서 머리통이 터져라 공부하는 애들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진짜 똑똑하고 출세 욕구 있는 애들이 국회의원이 돼갖고 지금 대한민국을 통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요즘 국회 보면 맨날 서로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해요? 맨날 머리통이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누가 만들어낸 거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교육의 결정체예요. 만약에 대한민국 교육이 협동하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걸로 가르쳤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서로 항상 서로 여야가 합의 보고 협동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나갔을 거야.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 그렇게 배운 적이 없어. 경쟁하고 1등하고 출세하고 자기 잘난 것만 배웠어. 그러니까 지금 국회가 저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엔 올해도 예산안이 처리가 될지 안 될지, 그놈의 국정교과서인가 뭔가 때문에 처리될지 안 될지, 그건 난 지금 정말 한심한 거예요. 국정교과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요, 여러분들 국가가 정해준 교과서로 공부를 하는 걸 국정교과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 역사책을 가지고 한 권을 갖고 공부를 하는데 복음도 사복음이야.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야. 예수님을 이렇게 서술하는 것도 네 가지 관점에서 서술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마테오 복음만 읽었다면요, 나는 이방인이 바라보는 예수님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내가 공부를 안 했다면 예수님의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루카복음을 이해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야. 마테오복음만 읽었다면 구원에 관련된 유대인의 사고만 배웠겠지.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내용이 뭐가 담기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한 가지만 가르치는 게 가장 무서운 거야. 한 가지만. 사람은요,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만 가야 돼. 니네들 죽으나 사나? 아니, 나같이 평창에 있는 놈은 경부고속도로 가려면 여기 수원까지 와서 타고 내려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중앙고속도로 내려가면 바로인데. 그렇잖아요. 서울서부터 부산까지 가는 건 경부고속도로만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국정교과서, 국가에서 정해주는 것만 애들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타협, 양보, 이해, 배려가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내용이 뭐가 담기는 건 난 모르겠어. 내용이. 그렇지만은 이 자유를 박탈하는 거예요. 자유를.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은 경쟁 1등 출생, 무슨 교육부 장관인가 뭐 하는 분이 왜 한 가지 애들이 답이 헷갈리면 어떻게 하냐 그래. 답이 헷갈리면. 이게 참. 이게 지금 내가 평화방송 강의하면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은 답이 어딨어. 답이, 인생의 답이 어딨어. 자기가 찾아가는 게 답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1등부터 꼴등까지 정해놓고 1등은 훌륭하고 꼴등은 안 훌륭하다. 이거하고 국정교과서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참 가슴 아픈 일이죠. 핀란드 유치원하고 우리나라 유치원하고 자전거를 한 대 갖다 놓고 어린이집 놀이터에 이 자전거를 갖고 정말로 얘네들이 잘 노나 실험을 했어요. 근데 핀란드에는 20명이 있는데 한 명이 막 타고 노는데 다른 애가 아무도 안 건드려. 그래서 얘는 또 타고 놀더니 제자리에 갖다 놔.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 다음 애가 또 타고 놀아. 그래갖고 20명이 1시간에 다 타고 놀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딱 20명이 그 자전거, 새 자전거를 보더니 20명이 매달려갖고 네가 먼저 타내는, 내가 먼저 타내는 싸워갖고 1시간 동안 한 명도 못 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EBS에서 5년 전에 한 실험이에요.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핀란드 애들은 다 타고 놀았는데 똑같은 자전거를 놓고 우리나라 애들은 한 명도 못 탔어요. 우리나라엔 지금 먹을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 나눌 게 너무너무 많아. 그런데 아무도 못 가죠. 너도 못 갔고 나도 못 갔고. 하늘에서 붕 떠 있어. 천국은 나누느냐 나누지 않느냐로 결정돼요. 천국과 지옥은. 여러분들, 하느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느님이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천당, 지옥 다 먹을 거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놔. 너무 많이 차려놓으니까 상이 너무 커. 그러니까 젓가락이 저기까지 먹어야 되니까 우리 팔 2배만 해. 전부 다 젓가락이. 천국에 가보니까 살이 다 통통 쪘어. 왜 쪄? 아, 이걸 집어갖고 저쪽에 있는 애한테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봐. 너도 한번 먹어. 서로 먹여주는데 지옥은 자기 팔보다 2배 긴 젓가락을 쥐고 저만 먹으려고. 이 자전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똑같아요. 우리나라 정말 돈이 많은 나라인데 다 여유가 생겼는데 아직도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래. 자기 입에만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협동, 이해, 양보, 배려가요, 미래 세계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에요. 경쟁, 1등, 출세가 성공의 길이 아니에요. 빌 게이츠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미래 세계는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나누는 나라가 경쟁이 있는 나라라고. 제가 1년에 도로를 9만 킬로를 다녀요. 내 차로 9만 킬로. 택시 기사들이 1년에 얼마를 뛰느냐면 4만 5천 킬로를 뛰어요. 근데 나는 9만 킬로를, 나는 택시를 했어도 택시기사들보다 2배 돈을 더 벌었을 거야. 9만 킬로를 뛰니까. 그러니까 하루 중에 보통 도로에서 6시간 정도 있어요. 근데 매일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벌어지는 일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내가 많이 알아요. 오늘도 영동고속도로로 나왔는데 영동고속도로가 4차선이야. 4차선이면은 1차선은 추월 차선이에요. 추월 차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요.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되고, 추월하면 들어가 줘야 돼. 왜냐하면 뒤에 바쁜 차들 가라고. 내가 이탈리아를 가보니까 이탈리아는요 1차선이 보통 130에서 140으로 달려요. 추월하는 차들이니까 쫙쫙. 그리고 만약에 100km로 달리는 차들이 있으면은 막 뒤에서 상향등을 막 켜, 비키라고. 그러면은 막 달리다가도 뒤에서 막 상향등을 키잖아요. 내가 지금 천천히 가나? 바로 빠져줘요.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촌놈 유럽 여행기에 그 책에도 썼지만은 너무 신기한 거야. 그냥 쉑쉑 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비켜주고.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1차선에서 시속 95km로 앞에는 3km가 뻥 뚫려 있어. 그래도 단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자기 때문에 뒤에 1km가 꽉 막혀 있는데도 한 번도 차선 안 바꿔요. 오로지 1차선으로만 가. 왜 그런 줄 알아? 우리는 1등에 한이 맺혀갖고 도로도 1차선으로 1등에 한이 맺혀 도로도 1차선으로 가야 돼. 우리는 4차선으로 가면은 내가 꼴등하는 기분이 들어요. 4차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4차선 도로를 가보시면은요, 4차선이 텅텅 빌 때가 대부분이에요. 1차선은 꽉 차도. 죽으나 사나 1차선이야. 그러니까 너무 열받으니까 쫓아가갖고 야구방망이로 앞에 앞유리를 깨고 3단봉으로 내리치고 비비총으로 쏘고 서로 양보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좀 늦으면은 2차선으로 가든 3차선으로 가든 4차선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건 예의야. 뒷사람에 대한 예의야. 그런데 10대 중에 방향 지시등을 켜주는 차들은 3대 내지 4대밖에 안 돼요. 그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서로에 대한 예의가 안 갖춰져 있으니까 매일매일 폭력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치는 거죠. 가장. 근데 지난번에는 뭐 서울에서 강의가 있어갖고 나오는데 2000쯤 나왔는데 뒤에 앰뷸런스가 내가 봐도 무지하게 급한 것 같아. 달려오는 게 막 상향등에 비상깜빡에 뭐 삐우삐우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 자리를 비켜줬는데 앞에 10대 중에 내가 쉬어봤어요. 몇 대가 비키나? 딱 3대 비키는 거야. 나머지 7대는 그냥 가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급하니까 지가 막 2차선, 3차선으로 막 가더라고요. 그 앰뷸런스가. 그만큼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니 왜 저 바쁜 차로만 딱 비켜. 미국이나 캐나다는요 앰뷸런스나 경찰차가 소방관차가 딱 하잖아요. 모든 차는 양쪽 쫙 갈라져요. 그리고 아예 서버려. 그 차 가라고. 그게 기본적인 배려예요. 배려. 근데 우리는 왜 안 비키냐 그랬더니 그런 심리가 있대요. 저 안에 아무도 없을 거야. 지가 바빠서 저거 키고 가는 걸 거야. 이런 심리가 있대요. 참 얼마나 우리가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이게 지금 우리의 문화 안에 있는지 몰라요. 지난 1월 달에 제가 괌에 강의를 갔어요. 괌에 강의를 갔는데 저녁에 나하고 같이 간 신부님이 시내 구경 나가자고 해서 나갔어요. 근데 건널목을 건널라고 그랬는데 2걸음을 걷는데 빨간불이 딱 켜졌어. 어떻게 뒤로 딱 물러났죠. 뒤로 물러났더니 그 앞에 있는 차가 나보고 웃으면서 가라는 거예요. 네가 가던 길이니까 가라는 거야. 뒷차들이 쫙 서 있는데 나는 빨간불이고 자기는 파란불인데 나보고 가라는 거야. 항상 선진국에 가보면은요 누가 우선이냐면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이 건너겠다면 차는 자기가 파란불이라도 서요. 그리고 신호 없는 데는 당연히 자기가 알아서 서요. 내가 또 보고 배운 게 많으니까 난 기사가 있으니까 보통 70 먹은 아줌마가 길을 건너려고 그러면 뒤로 돌아다 보잖아. 2차선에서 2개 차선 저기만 이면 도로 주택가에. 그럼 내가 그래요. 저분 길 건너려고 그런다. 서라. 1년 동안 그냥 가는 거예요. 핸드는 소리가 차 조심해야지 왜 내가 조심하느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차 조심을 해야 돼. 차가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이 차를 조심해야 돼. 하도 내가 잔소리하니까 요즘은 서요. 딱 우리가 서갖고 웃으면서 가라고.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느닷없이 우리가 서잖아요. 웃으면서 가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70 먹은 아줌마가 우리 차를 보고 표정이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야.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 이런 표정.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진짜 가도 돼요. 예. 그럼 그때서 웃으면서 건너가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건 상상을 못하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차가 서준다는 거는. 제가 지난번에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있었어요. 원주 국토관리청에서 강의가 가깝잖아요. 내가 운전하고 나갔어요. 운전하고 나갔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강의 끝나고 돌아오는데 치악체육관에서 가는데 도로 한가운데 젊은이가 라켓 두 개를 뒤에다가 메고 가운데 갇힌 거야. 걔네들이 갇혀 있는데 차들이 싱싱 달리더라고. 건널목 한가운데 갇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차를 딱 세웠어요. 내가 쓰니까 뒷차들도 다 섰죠. 한 개 차선이니까 다 서갖고 내가 쓰면서 웃으면서 건너가라고. 그랬더니 젊은이 둘이서 날 보고 하는 표정이 진짜 가도 돼? 이런 표정이. 진짜 가도 돼? 그래서 내가 진짜 가도 돼. 그랬더니 얘네들이 이 산더미만한 애들이 딱 건너가다가 갑자기 내 차로 고개를 몸을 돌리더니 90도 인사를 하고 가는 거예요. 걔네들 기분 좋게 건너가고 나 기분 좋은데 걸리는 시간이 3초밖에 안 걸렸어요. 3초. 근데 우리는 그 3초를 내놓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영어학원 다닌다고 이제 영어학원을 다니는데 이제 지하에다 주차를 해놓고 올라와요. 주차장 1층에서 이제 내려야 돼요. 저는. 근데 이제 3층, 4층에 중학교 애들 영어 이제 학원이 있어요. 그 딱 내리면은 1층에서 내리려면 애들이 한 20명 서 있어 바깥에. 안에 저기 뭐야 이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이 꽉 차 있어. 근데 내리는데도 걔네들 밀고 들어와요. 내리는데도. 학원은 다녀서 뭐해? 가장 기본적인 게 아무리 국영수를 잘하면 뭐해?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안 지키는데 지금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백날 공부 가르쳐봐요. 남을 양보하고 배려하고 남에 대한 어떤 협동이라든지 이런 게 안 가르쳐주면 안 지켜주면 공부해나 마나예요. 지금 대한민국은요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교육이 아니에요. 진정한 교육은 뭐냐면 사람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유를 존중해 주는 거예요.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국정교과서로서 선택권을 뺏는 게 아니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자유고 그게 민주주의예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말라는 거. 이게 예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삶 안에서 내가 얼마나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배려하나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야. 하루아침에 사람을 무시하는 게 생긴 게 아니라니까. 조선 500년 내내 사람을 무시하는 문화가 배 있어요. 누가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래. 선비는 10%밖에 안 됐어요. 90%는 평민이고 노비야. 90%는 온데간데 없고 조선이 선비의 나라라고. 그 10%만 위한 나라야. 부자만을 위한 나라일 수가 있다는 거죠. 조선 500년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침기도 바치겠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은 유혹과 행복 시리즈 일부를 통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일부에서 신부님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지금 욕심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해답을 주셨습니다. 2부에서는 어떤 행동이 악마의 유혹인지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통해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시험받고 악마의 낚시에 걸려들게 만드는 것은 돈 욕심, 자식 욕심, 사람 욕심, 재물 욕심 그리고 권세와 영광을 얻기 위하여 생기기 시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사례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는 유혹의 삼척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아는 척하고 가진 척해서 잘난 척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하버드 대학의 MBA 출신의 유능한 금융가의 이야기와 물고기 20마리를 잡은 멕시코 어부의 이야기는 신앙인이 아니어도 정말 공감 가는 이야기입니다. 현명하게 살아가는 것은 알고 있는 지식의 크기로 정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세상을 잘 산다는 척도를 사회적 성공이라고 느끼며 살아가려는 금융인과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삶의 여유라는 단순함에서 행복을 추구하려는 어부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또 많은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악마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유혹을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돈에 대해 유혹하고 권세와 영광에 대해 유혹하고 신앙에 대한 시험을 한다고 알려주십니다. 돌더러 빵이 되라고 악마는 유혹합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악마는 유혹합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한 분이신 하느님을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 성당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례로 성당을 자기가 지었다는 사목님들 사례를 들려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형제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자신이 경배받으려 하는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유혹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증언해 주십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신앙인으로서 참되게 예수님을 경배하며 교만하지 않은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참회하는 마음을 들게 합니다. 끝으로 이런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어렵지만 명쾌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황창현 신부님의 강연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다면 이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사연 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